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추진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는 전라남도가 대회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광주시가 관람객 35만 명 돌파에 일조하며 화답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생발전은 1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학생들을 위한 제2남도학습 설계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협조가 필요한 문제들은 실타래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는 민감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고 시군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광주 순환 고속도로 건설도 난항입니다. 이해관계와 주민 반발 등 걸림돌 때문입니다. 서로 입장이 좀 다른 부분에서 출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서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한 문제도 많습니다. 이미 추진된 광주전남연구원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은 했지만 원장 임명으로 여태 진통을 겪고 있고 빛가람 에너지밸리나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 한빛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